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예. 띄워주시면 예. 다 함께 합독하실 수 있죠? 할렐루야. 예,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2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권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예비된 자의 면류관이 있으니 내 직무를 다하라 라는 그런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아침 8시에 경기도 안산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출발을 했는데 오늘 현충일이잖아요. 도로가 얼마나 많이 차들이 막힌지 차들이 움직이질 않아요. 그래서 너무 참 조마조마하면서 마음을 조아리면서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부분적으로 이렇게 또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시간을 못 맞추면 어떻게 할까 하고 우리 13분의 목사님들이 마음을 조아리면서 이렇게 왔는데 다행히 1시 반에 도착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주셔가지고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요즘 우리나라가 참 어수선하고 우리나라가 참 어지러운 가운데 있고 우리나라가 참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오늘 이 현충일을 맞이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광화문에 올라가는 사람도 있고 또 이렇게 자기 일로 인해가지고 즐거움에 빠져서 놀러가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이렇게 전라도 광주 이 성지로 내려오는 사람들도 있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사람들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있지만은 그 시간들을 어떻게 사용을 하고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사람도 있지만은 또 내려오는 사람도 있다. 올라가는 것도 좋지만은 낮은 자리로 내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자신을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한번 되돌아보고 살펴보고 심기일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재단을 위해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가정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일터를 위해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 하며 내 직무를 살펴보는 것도 참 중요한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광주 안디옥교회 정말 이 우리 대한민국의 남쪽 지방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그런 성스러운 교회가 있다. 그 교회가 바로 광주에 있는 안디옥교회다라는 사실들을 대한민국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런 재단에서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회개의 금식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가장 큰 축복이요 행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재단은 생명의 재단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재단은 정말 대한민국에서 소문난 불의 재단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있는 재단인 줄로 믿습니다. 응답의 재단인 줄로 믿습니다. 영성의 재단이라는 것을
대한민국에 소문이 나 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만 소문이 나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 열방에 다 소문이 나 있습니다. 이런 영의 재단, 응답의 재단, 영성의 재단, 축복의 재단, 이런 비전이 있는 그런 재단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이 행복하신 분들이에요. 교회가 없어서 전전긍긍 떠돌아다니면서 산에서 들에서 광야에서 기도를 하고 그곳에서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사회적인 현상들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참 어려운 가운데 국가적 재앙에 직면해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참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국가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풍선을 북한에서 풍선을 날리잖아요. 그 풍선 속에다가 쓰레기, 오물 얼마나 정말 추악한 그런 것들을 담아가지고 풍선을 날려서 우리 대한민국의 이 백성들, 우리 국민들을 정말 경악하게 만들고 긴장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참 정말 국가적으로 참 심각한 그런 문제에 직면해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군사, 경제, 외교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또 의료 대란까지 이런 그 무엇도 정말 상한 것이 없는 그런 현실적인 그런 속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습니다. 그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있고 또 노인 자살 문제. 노인 자살이요, OECD 국가 중에서 평균적으로 두 배가 높답니다. 우리나라가 그만큼 참 노인 자살률이 높은 그러한 정말 무서운 그러한 그 사회적 그런 현상 속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고요. 또 서민 경제 문제, 고물가 문제, 고금리 문제, 고환율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우리는 지금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1년 전 대비 최저임금은 9,860원이라는 그런 최저임금을 가지고 있고 1년 전 대비 40.9% 치솟은 그런 과일값, 그 과일값은 품질 좋은 사과 두 개를 먹고 싶어도 이 시급 가지고는 그 사과 두 개를 먹을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서 잘리고 또 언젠가는 정년이 다가오고 언젠가는 회사는 망할 것이다. 그런 인생이 언제 멈출 줄 모르는 그런 예측불허의 삶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고 그런 일들 때문에 우리는 지금 잠 못 이루고 있고 우리는 지금 근심, 걱정, 염려 속에서 자유하지 못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실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충격적이고 자극적인 그런 상황들이 우리를 재앙으로 몰고 가고 있는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지금 현재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출처가 불분명한 그런 정보들로 인해서 우리를 혼란하게 하는 그런 인포데믹까지도 우리가 겪고 있는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이단 사이비들이 얼마나 판을 치고 있는지 정말 우리가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헷갈릴 정도로 혼돈이 오는 그런 사회적인 그런 위기적 속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태복음 24장에서 마지막 때의 징조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 마지막 때의 징조가 뭐냐? 예수께서 감람산에 앉으실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다, 나는 그리스도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죄인지 여러분들은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악은 어떤 것이 악이냐?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모르는 것,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아니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악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악인은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합니다 라고 시편에서 시편 4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악인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악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을 우리는 악한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6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엇이 악한 거다? 첫째는 하나님이 없는 것을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악한 것이고, 두 번째는 허탄한 자랑을 하는 것이 악한 것이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허탄한 자랑이 그렇다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바로 세상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바로 허탄한 자랑일 것입니다. 예, 허황되고 망령되고 가능성이 없는, 어이없고 거짓이 많아서 믿을 수 없는 이런 것들이 바로 허탄한 것들인데, 이런 허탄한 것들을 자랑하고 다니는 이것이 바로 악한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시편 55편 7절 이하의 말씀에서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고 너그럽게 용서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죄는 무엇이냐? 죄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이 죄다 라고 로마서 14장 23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믿음으로 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에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그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은 바로 그것이 바로 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악이 악한 것이 무엇이고 죄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여러 곳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귀담아 듣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것을 더디하고 또 믿음으로 선을 행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선한 일을 행하지도 아니하고 자기 즐거움에 빠져서 자기 즐거움을 따라서 세상을 살아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기쁘시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죄로 여기시고 악으로 여기셔서 그것이 바로 죄악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상 14장 13절 말씀에 나오는 아사왕이라는 그런 유다의 왕이 있습니다. 이 유다의 왕은 개혁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국가를 경영함으로써 산당의 우상들을 제거하고 구스 사람 100만 대군을 물리치는 그런 엄청난 업적을 남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왕이 교만에 빠지니까 발이 썩어가요. 발이 썩어가는데도 사람이 교만하니까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요. 예. 이런 어리석은 사람, 예. 혹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면서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가 교만해지고 자기의 고집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일을 더디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을 더디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되돌아보고 돌이켜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이렇듯 자기가 죽어가는데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지역사회의 영원 구원을 위해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이 재단을 전라남도 이 광주 이 지역사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이곳을 성산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이곳에서 기도하는 자마다 응답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 재단을 찾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이 바로 교만한 거예요.
우리는 무엇이 교만한 것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할렐루야. 없는 것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에요. 시간을 초월하시고 형상을 초월하시고 모든 질병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고치지 못할 것이 없고 능히 하지 못할 것이 없는 이가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가 우리 하나님이셔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그 하나님을 노래하며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같이 이렇게 귀한 날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모여 기도하자라고 이렇게 시간을 정해놨으면은 우리가 모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게 주신 가정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일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모든 일을 잠시 멈추고 이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주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잠시 멈출 줄도 알아야 돼요. 예, 무엇을 멈춰야 되느냐? 기도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를 하기 위해서 내 삶의 모든 시간들을 잠시 멈출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그게 바로 신앙인이에요.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교만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교만이라는 우리 그 교만에 대한 그 반대의 말은 겸손이라는 말이잖아요. 예, 교만의 반대말은 겸손이라는 말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겸손이라는 그 찬양도 있습니다. 예, 그 겸손이라는 그 찬양. 예, 무엇이 겸손입니까? 바로 슬픔 속에서도 울지 않는 것이 겸손이라고 그랬어요. 억울한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 있다 할지라도 억울해하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이라고 그랬거든요. 예, 걱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걱정하지 아니하면서 사는 것,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사람조차도 사랑하면서 살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이라고 그랬거든요. 예,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렇게 용서하며 사랑하는 것, 용서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이라고 그랬거든요. 예. 칭찬이나 비난 가운데 내가 세상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것을 대응하지 않냐고 침묵하면서 살아가는 것, 말씀 순종하기 어려울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할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지 못하면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교만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면서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강하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 그 사람을 가리켜서 겸손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 겸손은 그래서 우리의 겉사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드러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겸손이에요. 우리가 찬양을 부르는 가사의 내용이에요. 그 가사의 내용을 제가 지금 현재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이게 왜 말씀을 드리는 거냐? 그 가사의 의미가 너무나도 참 기가 막혀요. 예. 얼마나 의미 있습니까? 여러분, 겸손 찬양 아시죠? 예, 한번, 예, 찬양 한번, 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슬픔 속에서도 울지 않는 것. 악보가 뒤집어졌습니다. 악보가 뒤집어졌어요. 악보 바로 반드시 해주세요. 슬픔 속에서도 울지 않는 것, 억울해서 울지 않는 것,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 악보 좀 띄워주세요. 걱정하지 않는 것,
사랑할 수 없는 사람조차도 사랑하며 품어주는 것,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일지라도 용서하여 주는 것,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한 주님 진정한 겸손. 아멘. 네, 아멘. 네. 마태복음 15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때 이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을 보고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어요. 예.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예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심청을 하지 않아요. 예. 요동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무관심해요. 이것은 곧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부르짖음을 외면했다라는 거거든요. 외면하셨어요. 예. 그러자 제자들이 딱 해가지고 예수님 우리 뒤에서 여자가 소리를 지릅니다, 여자의 저 소리에 무슨 말이라도 좀 해주십시오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얘기를 해요. 전달을 해줍니다. 예.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느냐,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거절을 합니다. 거절. 예. 그때 여자가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 더 가깝게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절을 합니다. 예. 주여 저를 도우소서. 예. 그러면서 더 납작 엎드러지는 그 여인을 볼 수가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가나안 여인을 개 취급을 해버립니다. 예. 그때 여자가 더 적극적으로 주님께 다가와 이르되 옳소이다,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주님을 붙잡아요. 주님이 무시했습니다. 여자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주님이 거절했습니다. 외면했습니다. 주님께서 그 여자를 개 취급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여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하면서 주님을 바라봐요. 그때 주님은 그 여자에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로부터 그 말이 나오니라, 그 딸이 나으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순간부터 그의 딸이, 병이, 귀신 들린 그 딸의 귀신이 나가버렸다라는 거예요. 예.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겸손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겸손이에요. 외면당하고 거절당하고 무시당하고 개 취급을 당해도 의를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직무를 다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의 직무가 뭐냐 이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그것이 우리의 직무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직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이에요. 그런데 이 명령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의무 명령이 있어요. 의무. 의무적으로 명령을 수행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권고 명령이 있습니다. 의무 명령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왜? 반드시 행해야 돼요. 왜 반드시 행해야 되느냐?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그런데 권고 명령은 해도 되고 이행을 해도 되고 이행을 안 해도 돼. 하지만 이행을 안 하는 것보다는 이행을 하면서 사는 것이 더 유익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의무적으로 이행을 해야 할 명령이 있고, 의무적인 것은 아니지만은 기쁨으로 그것을 즐거움으로 이행을 해야 할 말씀도 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말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것은 의무 명령이에요. 만약에 이 말씀을 전파하라 하신 이 명령을 우리가 이행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예, 반드시 책임을 묻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말씀을 전파해야 되느냐. 때를 얻든지 때를 얻지 못하든지 항상 힘쓰며 항상 범사에 오래 참고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 권하며 전파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전파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 듣기를 즐거워하고 하나님 말씀 선포되는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음을 감사하면서 노래하면서 사는 것이 오늘 믿음으로 사는 오늘 우리들의 삶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바라고 계시고 그것을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예.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목적은 뭐냐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는 할 수 없지만은 나는 할 수 있으니까 나를 의지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게 될 것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곳에 앉아서 하나님 말씀 상고하고 그 말씀 듣고 또 읽고 보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의지를 분명히 하고, 그렇게 해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내 삶 속에 적용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며 기도하며 사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말입니다. 네. 그게 우리들이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야 하는 본분이고, 우리에게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야 하는 직무예요. 그 직무다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당신이 메시아로 오신, 구약의 예언대로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많은 표적을 보이시면서 다니시다가 시장하셔가지고 무화과나무가 보이길래 그 무화과나무를 찾아가가지고 그 무화과나무의 열매를 찾으셨어요. 그런데 그 무화과나무 열매를 찾았는데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무화과나무의 열매를 맺을 그 시기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때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때가 아니었는데 주님께서 때가 아닌 줄 아시면서도 그 무화과나무에 가셔서 그 무화과나무 열매를 찾으셨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열매를 내놓지 못한 거예요, 무화과나무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주를 하잖아요. 이후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을 것이다, 너는 맺지 못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책임을 묻고 저주를 하시니 그 무화과나무가 말라 비타라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내 직무를 다하라고 그랬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직무를 다하라. 그 직무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고. 예. 그러면 내게 때가 됐든 되지 않든 안 됐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나는 늘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하고 늘 하나님 성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열매를 맺지 못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책망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 나는 늘 하나님의 성전에서 열매 맺기를 늘 간구하며, 열매 맺기를 늘 힘쓰며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신앙으로 세상을 살아야 될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게 주어진 직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정에서도 열매를 맺어야 되고, 사회에서도, 내가 머물고 있는 지역사회에서도 열매를 맺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재단에서도 열매를 맺어야 되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필요로 한 내게 요구되는 열매를 맺어야 되고, 그러니까 어느 곳에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게 요구되는 열매는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나타남이에요. 성령의 나타남은 사람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 나타남의 결과는 열매거든요. 열매로. 이게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다 이거예요. 예. 그것이 바로 성령 나타남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열매가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사랑의 열매도 맺어야 되고, 충성의 열매도 맺어야 되고, 온유, 겸손의 열매도 맺어야 되고, 또 오래 참음의 열매, 인내하는 열매, 절제하는 열매, 이런 열매들을 우리는 반드시 삶 속에서 맺어줘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때가 되든지 되지 않든지 내게 주어진 직무를 다하면서 사는 그 모습이 바로 신부단장하는 삶의 모습이고, 마지막 때를 기다리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지역사회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일터를 위해서 내가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내 삶의 모습이다 이거예요.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보와 보수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진보의 가치, 보수의 가치가 있습니다. 보수의 가치는 자유를 얘기합니다. 자유를 가치로 말합니다. 보수의 가치는 자유예요. 예. 그런데 진보의 가치는 뭐냐? 바로 평화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봐요. 예. 선의의 자유가, 자유를 가치로 여기면서 사는 사람들의 삶은 선의의 경쟁이 있는 삶이거든요. 너와 내가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자유로움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선의의 경쟁, 자유로운 경쟁, 의로운 경쟁 말입니다. 예. 그래서 승진을 하고, 그래서 돈을 벌고,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는 것이고, 열심히 구제하는 일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자유로운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예. 이것을 가리켜서 선의의 경쟁이거든요. 그래서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성장을 하고 발전을 이루면서 진보를 이루는 거거든요.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진정한 모습이에요. 그로 인해서 얻어지는 것이 뭐냐? 평화예요. 예. 그런데 진보의 가치는 평화입니다. 평화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 서로 평화롭게 지내야 하기 때문에 경쟁을 하지 않아요.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으로 평화를 유지하려고 해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테스트를 한 교수님이 계셔요. 예, 하버드 대학에서 새 학기를 맞아가지고 학생들에게 어떤 교수님이, 너희들이 공부를 하든 하지 않든, 예, 중간고사, 이번에 보는 중간고사 처음 보는데 이 중간고사에 내가 80점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모든 학생들에게 다 80점을 주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교수님을 학생들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를 하고, 어떤 학생들은 아 그래?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했으면 뭐 80점 주겠지 하고 공부를 하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시험이 시작되었고, 시험을 봤는데 점수를 매기지 않고 모든 학생들에게 일괄적으로 약속한 대로 80점을 줬어요. 경쟁을 하지 않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자기 즐거움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말고사가 이제 돌아온 거예요. 학기말고사가 돌아왔을 때도, 그때도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또 약속을 합니다. 야, 너희들 학기말고사, 중간고사 때도 그랬듯이 학기말고사 때도 내가 너희들에게 일괄적으로 80점을 줄 테니까 너희들을 알아서 해. 공부를 하든지 공부를 하지 않든지 그거는 너희들의 자유에 맡길 테니까 평화를 위해서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고 너희들에게 80점을 내가 줄게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 말을 믿고 일괄적으로 공부를 하는 학생들도 있었지만은 공부를 거의 대부분이 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수님은 학기말고사 때 동점을 준 거예요. 똑같이 약속한 대로 80점을 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2학기가 돌아온 거예요. 2학기 중간고사 때도 다시 한번 또 약속을 했어요. 너희들 공부할 사람은 열심히 공부해라. 하지만 공부를 안 해도 80점, 공부를 해도 80점 줄 것이야 라고 하니까 1학기 중간고사 때도 약속을 지켰죠. 기말고사 때도 약속을 지켰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약속을 지킬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학생들이 다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를 안 한 거예요. 그래도 80점을 다 일괄적으로 줬어요. 약속한 대로. 이제 학년 말, 이제 2학기 기말고사가 또 오잖아요. 그때도 또 약속을 했어요. 또 약속을 했습니다. 또 약속을 하니까 이 학생들이 공부를 하지 않냐고 전부 다 80점을 맞을 줄 알았어요. 그렇게 하고 시험을 봤는데 이 학생들이 80점이 아니라 60점 이하 모든 학생들이 다 낙제를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승급을 못하고 유급으로 모든 학생들이 다 끝나고 말았어요. 한 학년을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와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평화의 함정이에요. 평화의 함정.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서 성장하고 발전하고 진보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논리, 그러한 이론, 그것이 우리한테는 유익한 것처럼 느껴지지만은요, 막상 정말로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공부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실력이 향상되고 발전하고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낙후되고 후퇴되고 도태되버리는 이런 상황이 이르게 되더라는 거예요. 평화라는 함정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진보냐 보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보수의 가치가 무엇이고 진보의 가치가 무엇이고 우리가 이걸 알고 무엇이 우리에게 더 유익한 것인가를 알고 그 깨달음과 그 알음을 통해서 추구하는 그 방향과 추구하는 목적 그 내용과 그 담겨져 있는 그 진리를 우리가 외면하고 그거를 소홀히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추구해야 할 상황이 오면 목숨 걸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해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를 주시고 그런 은혜를 주셨으면 그 보수의 가치를 우리가 분명히 하고 그 가치를 위해서 목숨 걸고 생명 걸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의 삶을 살아가면서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며 하면 나도 발전하고 너도 발전하고 우리 모두 발전해서 지역사회도 잘 사는 사회가 되고 가정도 형통하게 되고 사업도 형통하게 되고 나라도 부강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바로 그런 나라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전 세계에서 우리 대한민국하고 유대, 이스라엘 나라가 비슷한 게 있어요. 뭐가 비슷하냐면은 지하자원이 없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은 지하자원이 많아요. 오히려 지금 북한에도 지하자원이 그런대로 충족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자력갱생이라고 그러잖아요. 자력갱생. 그래서 제재를 전 세계적으로 제재를 해오지만은 그래도 버티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지하자원들이 있기 때문에 버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이나 이스라엘은 지하자원이 없어요. 그래서 지하자원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루하루 사는 거거든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살고 지혜로 살고 신앙으로 사는 거고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살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이게 바로 대한민국이고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예요. 이게 공통점이에요.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의 공통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면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힘써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힘쓰고 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늘 붙잡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기도하면서 새마을 운동하면서 또 자신을 자꾸자꾸 채찍질하면서 그렇게 살아오면서 산업혁명을 이루었고 또 나라를 국가와 민족을 발전시키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예, 그래서 이 나라가 세계 G2 국가까지 이루기까지 이렇게 부강한 나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 결과가 뭐냐면 믿음의 결과예요. 우리의 믿음, 우리의 기도의 응답, 기도의 열매, 믿음의 열매를 이렇게 풍요롭고 풍성하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나라 방방곡곡에 교회 없는 지역이 없어요. 다 교회가 있습니다. 다 교회가 있는데 교회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를 다 패대기 치고 광화문으로 가고 있잖아요. 광야로 가고 있어요. 광야로 가는 거요, 저는 그렇게 썩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단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에게 이 아름다운 성전을 주셨고 이 아름다운 거룩한 이 성산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럼 이 성산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부르짖고 하나님 붙잡고 간구하고 기도해서 응답받을 수 있는 그런 엘리야와 같은 엘리사와 같은 그런 능력의 그런 선지자적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정말 아름다운 교회를 허락해 주시고 성전을 허락해 주시고 이곳에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이곳에 모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은 그만큼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는 거라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렐루야. 네, 그 결과예요. 그 열매의 결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성전을, 이 거룩한 교회를, 이 성산을 여러분들 소중히 여기시고 아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요. 두 손 들고 기도하고 하나님 부르짖으라는 게 꼭 광야에 나가야만이 응답을 받는 건 아니에요. 예, 사실 광야는 사람 살 곳이 못 됩니다. 예, 광야는 물이 없어요. 사람 살 곳이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어요. 그게 광야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멋지고 아름다운 이 정말 이 넓고 큰 웅장한 이 성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잖아요. 여러분들이 허락해 주셨잖아요. 예. 그렇다면 이 성전을 떠나지 말으라는 거예요. 이 성전을 찾는 것이 즐거움이 되고 이 성전을 찾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행복이 되고. 할렐루야. 예. 이 성전을 찾아와서 이곳에서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행복이 되고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보람이 돼야 된다. 의미 있는 그런 시간들이 돼야 된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특권이에요. 예비된 면류관이 있으니 내 직무를 다하라 라고 말씀하신 디모데후서 오늘 본문 4장 2절 이하 8절의 말씀, 이 말씀을 여러분들 명심하시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이하 8절까지 말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권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자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새기고 이제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우리가 회개하며 금식 기도를 하게 되잖아요. 그 기도의 열매가 우리 강주 안디옥교회에 많이 많이 열매 맺어지고 이 맺어진 이 열매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가 살아나고
예. 그리고 대한민국이 살아나고 세계 열방이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있기를, 나타나기를, 분명히 보여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한 회개 기도들 성회를 하나님 아버지 기억해 주시고 이 안디옥 강주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또 아버지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기도의 열매들이 많이 많이 열매 맺게 하나님 역사해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하는 무리들이 더해져가고 흥황해져가고 그래야 지역사회를 살려내고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살려내고 세상 열방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을 살려낼 수 있는 그리고 세우고 나누고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이 회개 금식 기도 성회에 참석하는 우리 동역자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큰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된 면류관이 있으니 내 직무를 다하라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딸을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항상 말씀을 전파하기를 힘쓰라라고 하신 이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범사에 오래 참고 늘 가르침을 늘 사모하며 아버지 말씀을 상고하고 그 말씀이 그런다 하여 그 말씀이 그렇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고 그 말씀이 그렇다 하는 것이 믿어지거들라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간구하며 이루어졌음을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감사하며 사는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예물을 허락해 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기뻐 받으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임 받을 때마다 하나님 우리 광주 안디옥 교회가 정말 흥황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정말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의 영혼들이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고 또 상처받은 영혼들이 회복되고 병들어 있는 영혼들이 병고침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실패한 영혼들이 다시 한번 재기할 수 있는 힘을 얻어서 성공의 가도를 걸어가는 그러한 일에 귀히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셔서 하나님 큰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하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예배를 흠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